공장 네일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카락 네일. 자,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그 작품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머리카락을 이용한 네일 작품입니다. 와,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뭐야, 너무 이쁘다. 야, 머리카락을 이용해가지고 네일이 또 완성이 되네요.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는 네. 저는 블랙을 해볼게요. 블랙을 베이스로 네. 하겠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네네. 지영 씨의 머리카락이 하나 필요해요. 어? 지영 양의 머리카락이 하나 필요하다? 하나만 뽑아주세요.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야 돼요? 오. 아, 자, 지성 씨 꼭 표정을 그렇게 뽑아야 돼요. 아니, 그냥 흰머리. 자, 지금 블랙 위에 선생님께서 화이트를 잡았거든요. 자, 도트, 도트. 점 찍듯이. 점 찍듯이. 네. 세 개의 점을 찍었고요. 그 사이. 아, 그 점 사이에 컬러풀한 색깔을. 자, 이게 마르기 전에 바로바로 움직일 건데요. 네. 이때는 세필 브러쉬가 아닌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아, 지금 화면에 안 보여요, 머리카락이. 아, 정말 잘, 예, 얇아서. 자, 머리카락 이용해서. 가운데로. 자, 여러분 보세요. 어머 와, 대박. 야. 머리카락이 부스되네요. 맞죠? 네, 맞아요. 여러분, 비싼 고급 붓대신 머리카락만 있으면 깜짝이야. 10분 셀프 레일이 되는 겁니다. 1분 만에. 아, 이 작품 진짜 1분 안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지영 양 손톱이 다른 이제 네일이 있었는데도 지금 너무 조화가 잘 돼요. 이러지 진짜 예쁘게 됐어요. 진짜 예쁘게 됐어요. 자, 김지성 씨. 정말 예쁘게 됐어요. 예쁘게 됐죠. 진짜 예쁘네요. 근데 여성분들 보면 네.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제 네일 아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성을 들였는데 뭐 설거지를 하든지 다른 일을 보시다가 손톱에 흠이 갔어요. 예. 그럼 이거를 다 지우기는 너무 아까워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냥 괜히 여자들은요. 예. 비싼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거지 몇 번에 아니면 걸레 두 번 빨면은 요 앞부분이 다 지워져가지고 괜히 뭐 그냥 헛돈 쓰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아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 지우기는 아깝고 아깝고 예. 어디 가기에는 또 뭐 어떻게 하자니 예. 너무 지저분하고 예. 그럴 때 쉽게 감쪽같이 둔갑할 수 있는 리터치 네일 보여드릴게요. 리터치 네일. 아, 솔직히 지금 남자가 봤을 때도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까진 네일 아트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너 이제 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지우지 마시고 이런 투명 매니큐어로 일단 풀칠이라고 하죠. 살짝 접착을 줍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껌 종이를 이용해서 사이버틱한 메탈릭 네일을 만들 거예요. 네. 껌 종이를. 자, 껌 종이를 이용해가지고 리터치 네일. 껌 종이를 비벼주신 다음에 예. 분리를 시키는 거. 아, 그거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 은박지만 이렇게 뛰는 거. 네, 이렇게. 이거는 잘 된다. 선생님 잘하시는데, 허? 네, 이게 아기 다르듯이 살짝 들어주세요. 네. 이게 기본 우리 은박지보다 더 얇을걸요? 네, 더 얇기 때문에 손톱에 밀착이 더 잘 돼요. 너무 예쁘게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세모. 세모. 네, 세모 이렇게 따라주시면. 네. 선생님 손톱은 여자들의 자신감이잖아요. 맞아요. 손톱 까지면 어디 나가기도 부끄럽고 손 내밀기 너무 부끄럽잖아요. 선생님 사실 근데 주부들은요. 네. 이게 큐빅이나 이런 장신구들을 많이 달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가 어디서 그걸 하고 왔는데 쌀 씻다 보면 그게 막 빠져서 들어가거든요. 밥 먹다 보면. 아,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로. 뭐냐면 쌀을 씻다가 큐빅이 빠져가지고 그 쌀인 줄 알고 씹었는데 안 씹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치아에 큐빅이 있는 거예요? 아, 큐빅은 있지 않고 거기 사이에 구멍이라도 지금 떼워야 돼. 아마 이거 보고. 아니 지금 자꾸 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까진 네일 아트가 클럽용 네일 아트가 바뀌는 거죠. 우와 너무 이뻐. 은박지만 올렸는데. 지금 이게 아니 이 작품은 리터치 네일은 그냥 말씀하는 그 사이에 끝나버렸어요. 네. 이 껌종이로만 리터치가 네.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까진 부분을 조금 블랙으로 메꿔서 붓을 만들어주면 무당몰래 네일 아트가 되고요. 작품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네. 쉽게 점만 찍을 수 있으면 이런 탈바꿈할 수 있는 리터치 네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업 비빌 수 있는 그럼요. 어떤 그 황금알 비법을 이렇게 공개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네. 예,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집에 있는 소품을 이용해서 명품 네일 아트로 거듭나세요. 아~ 자, 그리고 오늘 구하라 씨는 네. 오늘 참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신 오늘의 주인공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